좋은 아침입니다. 5월 1일 일요일입니다. 예, 일요일부터 5월달이 시작이 되네요. 갑일입니다. 간녀지동의 그런 사주죠. 그래서 이분들은 좀 뭡니까? 고집도 있고 머리도 좋고 배신도 많고 외도도 많습니다. 예, 간녀지동은 내 인생살이에 경쟁자가 많다는 거죠. 오늘 푸른 옷을 입고 삼자팔자를 쓰시고 제가 동쪽으로 가시면 좋겠죠. 자, 범은 뭡니까? 오늘 말띠 만나도 좋고 개띠를 만나도 좋고 돼지띠를 만나도 좋겠죠. 그럼 오늘 소띠 만나도 안 좋고 닭띠나 원숭이띠 만나도 좋지가 않습니다. 자, 갑이는 기를 좋아하죠. 갑기압토입니다. 그 기묘, 기사, 기미, 기우, 기해, 기축기를 좋아합니다. 이분들의 성금이 온화하고 그저 원만한 사람들이고 총명하고 또 그리고 독립성이 아주 왕성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직업은 공무원, 교수,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강사, 유통업, 운수업, 그죠? 그 다음에 건설업도 좋겠죠? 그죠? 피부, 네일, 헤어, 이런 사업도 예, 손재주가 상당히 좋은 사람들이고요. 건강은 위장병 외에도 불면증, 그죠? 어부증, 어처증, 공황장애, 우울증, 사기를 조심해야 되고, 항상 배신을 주의해야 되고, 주변에 어떤 경쟁자가 좀 많은 그런 일조입니다. 자, 오늘 범날 일요일 띠베로운세 들어가겠습니다. 호랑이 날입니다. 갑인날, 간녀 지동의 날입니다. 자, 봅시다. 집띠부터 볼까요? 집띠. 하하, 역시 오늘 좀 꿀꿀하네요. 멋이. 예, 그래서 만남도 좀 꿀꿀하고, 연애운, 예, 그죠. 뭐, 결혼이 좀 꼬이고, 약간의 구슬수가 좀 있는가 봅니다. 그러나, 뭡니까? 금전운, 사업운, 매매운, 이사운, 학업운, 아파트 청약도 좋은 그런 운입니다. 소띠 볼까요? 역시 탕화살이 들어와서 이제 약간의 구설수가 있고 약간의 이별수가 있고 약간의 외로운 날이 됩니다. 그래서 소띠님들 오늘 좀 조심하세요. 자, 범띠가 범날을 맞아서 그저 역시 약간의 구설수가 그 경쟁자가 있어서 사기라든가 사람을 오늘 들쑤시면 끌이고요. 옛날부터 검증된 사람을 만나는 게 좋겠고 야, 오늘 약간 배신 사기가 좀 있답니다. 그러나 예, 건강, 사업은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예, 여행운, 아파트 청약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간을 오늘 좀 조심하십시오. 자, 토끼띠로 오늘 아주 좋네요. 그래서 상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연애운, 금전운, 사업은, 결혼운, 이사운, 학업은 아주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도 좋네요. 자, 용띠 볼까요? 용띠도 오늘 약간 금전 손실이 조금 있답니다. 약간 낙상이 있고요. 그래서 약간 구설수라든가 금전 주의를 하시고요. 주변에 약간 사기를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예, 사업은, 여행운, 매매운 또 이렇게 아파트 청약도 좋습니다. 뱀띠 볼까요? 뱀띠 오늘 밥맛이 나가는 인사형은 뭡니까? 역마살이 돌아서 밥맛이 나가네요. 상남자를 만나고 매매운, 성사운, 이사운, 예, 연애운, 예, 결혼이 아주 좋고요. 그죠? 그리고 아빠도 정리하고 좋고, 예, 뭡니까? 떠나는,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 밥맛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말띠 볼까요? 말띠 오늘 상남자를 만나게 되는 인어술 삼합이죠. 상남자를 만나게 계약, 성사, 이사, 매매. 학업, 예, 건강, 아파트 청약 다 좋습니다. 만사 형통입니다. 자, 양띠 볼까요? 양띠 오늘 뭐좀 꿀꿀하고 외롭네요. 그래서 연애가 좀 꼬이고 결혼운이 꼬이고요. 저, 그러나, 예, 약간의 우울해서 건강은 좀 나쁘겠죠. 그러나 매매 사업, 이사, 학업, 예, 금전, 예, 아파트 청약은 좋습니다. 자, 역마살, 자, 원숭이띠 봅시다. 원숭이도 금전운이 가득하네요. 그죠? 상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죠? 일확천금의 운이 있습니다. 오늘 약간 복권 한장 사보세요. 자, 닭띠 원진살입니다. 역시 이별이 있어서 조금 꿀꿀한 날이 되네요. 그죠? 매매, 성사, 이사, 학업에 예, 약간의 구설수를 주의하시고요. 그러나 건강은 좋고 사업은 괜찮습니다. 예, 그러고 아파트 청약도 괜찮습니다. 사람을 조심하세요. 개띠 보니까 역시 오늘 뭐 섹시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연애운 좋고 결혼은 사업은 이사운, 매매운, 여행은 아파트 청약, 건강 다 좋습니다. 자, 육합입니다. 돼지띠 역시 오늘 일이 많이 되네요. 사업, 매매, 금전, 이사. 예, 그 뭡니까? 여행, 아파트 청약 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돼지띠님들은 바쁜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일요일 5월달을 시작하십시오.